야. 그만 좀 해, 니들. 뭐? 남 얘기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재밌어? 귀찮지도 않아? 야, 너 조모임 하면서 좀 친해졌다고 편들고 싶은가 본데 쟤네 남친 꼬셔서 잤던 애라고! 기억 안 나? 안녕하십니까. 철학과에서 정과한 강하영입니다. 얼떨결에 과대를 맡게 됐는데요. 부족한 점 많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해, 하영아. 고마워. 아, 걔 철학과 수지? 어? 아, 얘가 걔야?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다. 신기하다, 그치? 아, 아니 그거 그냥 세터 때 선배들이 장난친 건데. 또 남친도 있지 않아? 나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. 넌 그런 거 어떻게 다 아냐? 다 동아리만 세 개잖아. 역시 서현대 인싸. 야, 뭐래. CC 맞지? 어. 근데 지금 남자친구 군대 갔어. 너 곰신이야? 나던데. 부대 어디야? 면회 갔었어? 어, 아직 훈련병이라. 아. 얘가 맛있냐? 응. 먹어볼래? 근데 난 저기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넌 남친 있어? 남친? 아니, 없는데? 야, 너 썸남 있잖아. 야, 그거 비밀이라고. 쏘리? 야, 야. 이들이 여기서 제일 시끄러워. 아. 뭐래, 진짜. 오빠 복학생이 아직도 안 갔어요? 이런 신입생들이 싫어하는데. 그래서 니들이랑 놀려고. 니들은 이제 혼내기잖아. 헐, 혼내기래. 갑자기 너무 슬픈데? 그니까. 오, 과대. 너 철학과 과탑이었다며. 유명하더라. 아, 아니에요. 근데 너 성적 유지하려면 얘랑 놀지 마. 얘 노는 거 엄청 좋아해. 저 이제 2학년 돼서 학점관리 할 거거든요. 어이구, 퍽이나. 맞다. 우리 오늘 시험 끝나고 새로 생긴 데 가기로 했지. 어? 아, 어. 직접 파는데. 거기 맛있다던데. 기대된다. 민주도 갈 거지? 어? 어딜? 떡볶이 먹으러. 아, 맞다. 아, 근데 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. 아, 데이트? 나 시험 끝나고 남친 만나기로 했거든. 민주 남친 생겼어? 어... 나 현수 오빠랑 사겨. 현수라면... 아, 그... 3학년 선배 말하는 거야? 응. 아, 근데 이거 비밀이다. 알고 있는 애들 별로 없거든. 왜 비밀을 하는 건데? CC하는 거 소문나면 여자가 더 곤란하다고 그렇게 하자 했대. 맨날 장난만 치더니 현수 오빠도 은근 스윗하다니까. 응? 야, 둘이 있을 때 얼마나 잘해주는데. 암튼 비밀 지켜줄 거지? 어, 당연하지. 근데 민주야, 응? 그 오빠랑 사귄 지 얼마나 된 거야? 한 일주일 됐나? 왜? 아, 아니야. 암튼 축하해, 좋겠다. 가자. 뭐하냐? 다시 주워. 너 내 남친이랑 잤냐? 어? 너 한 달에 한 번씩 남자 받고 만난다는 소문이 있다더니 이젠 여친 있는 남자까지 꼬셔서 자고 다니냐? 네 남친이 누군데?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지랄이야? 아,
하도 많이 자고 다녀서 누군지 말해줘야 하는 건가? 누구냐고, 네 남친이. 말을 하라고! 너 3학년 김현수 선배 몰라? 김현수? 1호 김현수? 내가 걔랑 잤다고? 누가 그래? 그 새끼가 그래? 그 새끼? 너 미쳤냐? 너 술 처먹고 취해서 현수 오빠네 집 갔잖아, 아니야? 그건 맞는데 그 새끼가 억지로 데려간 거고 안 잤어.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? 네가 먼저 술 먹자고 꼬시고 자자 그랬다며! 미친 개소리하고 있네. 야,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꼬셨는지 내가 말해줘? 어?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말해주냐고! 이게 진짜 씨! 진짜 뻔뻔하다. 이래도 아니야? 니들 커플 일은 니들이 해결해. 난 안 잤으니까. 그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? 남친 바람나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다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거! 그거 얼마나 짜증나고 기분 더러웠는지 아냐고. 근데 그때 쟤는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휴학했어. 그래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복학을 해? 사과할 일 없었으니까. 뭐? 나 알고 있었어. 김현수 선배랑 허지우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날 봤어. 잠깐만. 야, 야. 현수 선배 집 앞 골목에서 뭐라고? 둘이 싸우는 거. 왜 자꾸 건드려? 알았어. 안 그럴 테니까 다시 들어가자. 어? 지우야. 들어가긴 뭘 들어가, 이 양아치 새끼야. 너 이러려고 나한테 술 먹자고 여기 데려왔지? 야, 쉿. 누가 듣겠다. 아니, 진정하고. 나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나 진짜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니까. 신고하기 전에 나 알았었지. 어. 지우. 너도 웃긴다. 그걸 왜 이제 얘기 안 돼? 그땐 너네 눈치 보느라 말 못했거든. 나 다 들었어. 니들이 개총 때 화장실에서 내 뒷담 까는 거. 근데 난 전과에서 친구도 없었고 빨리 적응도 해야 돼서 과 사람들이랑 다 친한 너네랑 멀어지는 게 무서웠어. 그래서 너네가 뒤에서 나 까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, 그리고 허지우가 그 오빠랑 아무 일 없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든 너네랑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거야. 강하영, 넌 언제적이를 이제 와서. 근데 이제 알겠어.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니들한테 잘 보이는 거 하나도 의미 없더라. 그래서 이제라도 말하는 거야. 니들도 그만하라고. 나 같은 그냥 가겠다, 쪽팔려서. 야, 허지우, 너도 솔직히 빡치지 않아? 막말로 쟤 아니었음 너 휴학할 일도 그래. 없었을 거.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나 그 일 때문에 학교 못 나간 거 아니고 안 나간 거야. 휴학하고 놀러 다니느라. 그니까 내 핑계 대면서 뒤에서 또 누구 욕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. 이것들이 진짜. 아니다. 정 욕하고 싶으면 할 사람 있네. 네 전남친 김현수. 처음부터 잘못은 그 새끼가 했다는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. 야! 뭘! 그만하시죠. 어맨이 남의 영업장인데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. 야, 가자 그냥.
잠깐 얘기 좀 할래, 우리? 미안해, 진짜로. 너무 늦게 얘기해서. 됐어. 다 지난 일이고. 내 잘못 없는 거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. 말해도 안 믿으니까 더 설명 안 했을 뿐이야. 그때 많이 힘들었지. 좀? 근데 휴학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. 주변 시선 신경 끄고 그냥 나대로 살면 되겠다. 뭐 그런? 솔직히 나 남자 많이 만나는 것도 누가 말하는 것처럼 발랑 까진 것도 맞는데 그게 난데 뭐 어떡하나 싶고 그래.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. 너 되게 멋있다. 몰랐냐? 나 원래 멋있어. 박주린 진짜. 너 내일 무슨 날인지 까먹었냐? 아 헐! 맞다! 너 어떻게 그걸 매년 다 기억하냐? 야,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고 챙겨주는 거란 생각은 안 하냐? 아 그러냐? 아 고맙다 고마워. 야 이제 엄마 전화 온다. 가자. 잠깐만. 손 펴봐. 아 뭔데 또 이제 기대가 된다. 기대가 돼. 봐봐. 이번에 거미야? 뭐야 귀걸이야? 아니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? 내일 하고 나와. 알겠지? 생일 축하해. 진짜 선물은 내일 줄게. 진짜 선물은 무슨. 갈게 그럼. 근데 강하영, 솔직히 수진이 좀 아니지 않냐? 안 그래? 근데 은근 즐기는 것 같던데. 원래 그런 애들이 자기 예쁜 거 더 잘 알잖아. 맞아 맞아. 알면서 괜히 내 손 떠는 거지 뭐. 에휴, 아무튼 내 스타일 아니야. 근데 걔 아까 보니까 우리랑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. 그렇지 않아? 우리가 선배들이랑도 친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는 거겠지. 재수 없어. 과대? 어. 쟤네 너 얘기하는 거 맞지? 들어가서 한마디 하던지. 왜 듣고만 있냐? 너 뭐 잘못했어? 야, 너 우는 거야? 다 했어? 나가자. 괜찮아? 고마워.
근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네 욕하는데 안 빡쳐? 전과하자마자 정만 들기 싫어.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. 가만히 있을 거면 울지나 말든지. 들어가 그럼. 나 간다. 아직 개총 안 끝났는데 가려고? 어. 존나 재미없잖아. 응. 학교에서 보자. 빠이. 나 형들이랑 술 한잔하고 선혁이 형네 왔어. 자기 먼저 자.